가장 대표적인 간 영양제 밀크시슬. 간에 참 좋은데 업체들이 부리는 꼼수가 많아서 제품 고르실 때 잘 고르셔야 하고요. 먹어도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유는 바로 X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너입니다. 간 영양제 밀크시슬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제품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굉장히 좋은 것처럼 파는 제품들이 많아서요. 이번 시간 제조 관점에서 품질 좋은 밀크시슬 제품 고르는 공식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추천은 댓글 참고하세요. 자, 품질 좋은 밀크시슬 고르는 공식 첫 번째, 기름에 쩐 밀크시슬은 피하자. 밀크시슬 제품은 연질 캡슐, 소프트 캡슐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은데요. 연질 캡슐 제품에는 많은 양의 기름이 사용됩니다. 이런 제품들이 기름에 쩐 밀크시슬인데 저는요, 저도 안 먹어요. 그래서 밀크시슬 제품은 기름이 사용되지 않은 경질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고르시는 게 좋고요. 연질 캡슐은 보통 캡슐 속 절반 이상이 밀크시슬이 아닌 콩기름이나 포도씨유 같은 기름으로 채워지는데 이렇게 기름을 많이 넣는 이유는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쉽고 편해서입니다. 밀크시슬 추출물은 원료 특성상 정제 형태로 만들거나 경질 캡슐에 담는 것이 어렵거든요. 사실 막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밀크시슬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는데 이것들이 그 노력을 안 해. 결국 불필요한 기름을 섞지 않고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는데 제조 편의상 연질 캡슐, 기름에 쩐 밀크시슬로 만든다. 그런 제품은 되도록 고르지 말자가 되겠습니다. 기름 좀 먹으면 어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름의 상태죠. 기름은 산패되고 산패된 기름은 발암 물질이고요. 제조 과정에서 어떤 상태의 기름을 넣었을지 모르고 제조 현장에서 기름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연질 캡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공기가 잘 통해서요. 캡슐에 넣은 기름은 얼마든지 산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사분들은 연질 캡슐로 만든 밀크시슬이 흡수율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신 나간 거죠? 흡수율 절대 높지 않아요. 품질 좋은 밀크시슬 고르는 공식 두 번째, 뻥 함량에 주의하자. 밀크시슬 고를 때는요, 함량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함량을 뻥치는 놈들이 있어요. 그 뻥 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함량 볼 때 밀크시슬 함량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실리마린 함량을 봐야 할까요? 당연히 실리마린 함량을 봐야죠. 밀크시슬 추출물 안에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그 실리마린 성분이 간 건강에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밀크시슬 제품 고르실 때는 실리마린 함량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해외 제품들 보시면 실리마린이 아닌 밀크시슬 추출물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런 제품들은 꼼꼼하게 실리마린 함량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뻥 함량은 뭐냐? 실리마린 함량을 정확하지 않게 표시하는 것이죠. 바로 해외 제품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 제품들 잘 보셔야 해요. 자, 해외 제품들 이런 표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제품에는 밀크시슬이 이만큼 사용되는데 실리마린이 80% 들어있어요. 여기서 80%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되겠고요. 뻥 함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 제대로 분석하면요, 50에서 55%밖에 안 나와요. 헐? 30%씩이나 사기를 쳐? 하실 텐데 사기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기계로 실리마린 성분을 분석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같은 밀크시슬 추출물을 UV 비스로 분석하면요, 실리마린이 80% 이상 나오고 HPLC로 분석하면 50%밖에 안 나오는 것인데요. 문제는 HPLC가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리마린 함량이 80%라고 써있는 것들은 뻥 함량이니까요, 50에서 55%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밀크시슬의 실리마린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콩가루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제품, 그러면서 실리마린이 80% 이상 들어있다고 하는 제품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품질 좋은 밀크시슬 고르는 공식 세 번째, 밀크시슬은 독일산과 스페인산이 가장 좋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제품의 원산지보다는 원래의 원산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어느 나라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죠. 왜? 그들 국가에서 만들어진 영양제들 실제로는 중국산 원료를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중국산이라고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중국산 저가 저품질 원료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라는 프리미엄 이미지로 둔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밀크시슬도 마찬가지라서 밀크시슬 제품에 사용된 밀크시슬 추출물의 원산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 저는요, 독일이나 스페인산을 추천드립니다. 밀크시슬이요, 처음 상용화된 게 독일이거든요. 그리고 독일 회사들의 생산 기지가 스페인에 많아요. 그래서 밀크시슬 추출물을 생산하는 독일과 스페인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 친구들이 정말 밀크시슬의 진심입니다. 자기들 밀크시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고요. 그만큼 많은 정성을 들이고 품질도 더 우수해요. 그에 반해서 미국, 인도, 중국산 밀크시슬들은요,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 밀크시슬 원료에 다른 거 막 섞어놓고
이야기 안 한 경우도 많거든요. 여튼 밀크시슬 제품 고르실 때 제품에 사용된 밀크시슬 추출물의 원산지가 독일이나 스페인인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 좋은 밀크시슬 고르는 공식 네 번째, 약국에서 파는 밀크시슬에 혹하지 말자.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밀크시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만들어진 밀크시슬,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밀크시슬. 문제는요, 약사분들이 일반 의약품으로 만들어진 밀크시슬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잘 모르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약품으로 만들어진 밀크시슬은 밀크시슬 열매 부분만을 사용해서 밀크시슬 열매 건조 X라고 부르고, 건강기능식품은 밀크시슬 열매, 잎, 줄기까지 다 사용해서 그냥 밀크시슬 추출물이라고 부르는데, 밀크시슬의 핵심 성분인 실리마린은 열매 부분에 많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으로 만든 밀크시슬이 더 좋다. 아 진짜 무식하면 가만히라도 있지. 밀크시슬은요, 의약품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전부 다 열매에서만 추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품질, 효과 똑같고요,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밀크시슬의 규정이 더 빡세요. 원산지 표시, 잔류용매, 잔류중금속 함량이 훨씬 더 타이트하게 관리되고요. 아 물론 일반 의약품들의 실리마린 함량이 건강기능식품보다 대체로 높습니다. 그건 인정. 하지만 함량은 섭취량을 조절하면 쉽게 해결되죠. 저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모두 다 알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밀크시슬이 더 좋다고 확신하지만, 그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야 해 라고 말씀드리면 또 네가 약사냐, 네가 의약품을 아냐 등등 말이 많아질 거라서, 밀크시슬의 품질과 효과는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동일하다, 일반 의약품이 절대로 더 좋지 않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 좋은 밀크시슬 제품 고르는 공식 마지막 다섯 번째, 잘 고르는 것만큼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다. 밀크시슬 드시는 분들 중 간에 좋다니까 먹는데 효과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충분한 양의 실리마린을 드시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하루 기준 실리마린을 최소 250ml 이상 섭취하셔야 하고요. 실리마린은 체내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순수 실리마린 기준으로 하루 400에서 500ml 드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섭취량이 너무 많다, 오히려 간에 무리가 간다 등등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하루 실리마린 섭취량이 200에서 400이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수치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건강한 분이라면 정해진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하셔도 무방하겠고요. 그런데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리는 밀크시슬 제품들, 실리마린은 하루 130ml밖에 제공 안 하죠? 이게 의약품과 구분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130ml 이상 못 넣게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밀크시슬 제품 드신다면 섭취량을 2배에서 3배까지 늘려 드시는 게 좋고요. 요즘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만들어진 고함량 밀크시슬 제품도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제품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드실 때 밀크시슬 많이 드시는데, 제 경험상 술 드시기 전과 후에 비타민C와 함께 밀크시슬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면 굉장히 괜찮다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번 시간 밀크시슬 고르는 법 5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제품 추천은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건기남이었습니다.